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유동아부터 했었나요? 네? 396쪽. 시작은 거기서부터 하면 되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유동화부터 했나요? 지난주에 했던 것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뭐예요, 개념? 저당 채권을 유동하는 거죠. 저당 채권을 유동한다는 얘기는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그 현금화 과정에서 증권화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전체 과정을 이제 통틀어서 유동화다. 그래서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1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이에요. 2차 시장에서 유동화가 이루어지죠.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시장은 1차 시장. 만들어진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것은 2차 시장. 유동화가 된다는 것은 자금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2차 시장이고,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시장.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구조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우리나라는 이제 1차 금융기관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이다. 그래서 이 BIS 비율을 뭐 올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받기가 쉬워지니까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되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좀 더 다양해진다. 그리고 국가정책적 입장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채권을 좀 더 쉽게 사거나 또는 안 사주거나 해서 자금 공급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택시장을 조금은 더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효과에서 했고요. 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 했죠. 자, 이 증권을 MBS라고 해서 저당담보증권 이렇게도 번역하고 주택저당증권 이렇게도 번역한다 그랬죠. S로 끝나면 증권으로 번역을 하고요. 다른 걸로 끝나면은 채권으로 번역을 하면 되죠. 요 MBS의 종류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금을 마련할 때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마련하는 방법이 있고,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MBB는 그 중에서 돈을 빌리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무슨 형? 채권형. 물론 이제 여기도 채권으로 끝나지만 채권형이죠. 전형적인 채권형.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MPTS는 지분형이죠. 아예 자산을 팔아버리는 거죠. 그 덩치 큰 자산을 한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게끔 증서를 나누어서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지분형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혼합형에서 MPTB와 CMO 했죠. 얘네들 이제 혼합형. 근데 번역은 끝이 뭐로 번역이 돼요? 채권으로 번역되죠.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산은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라는 뜻이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혼합형이긴 해도 이게 이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으면서, 소유권은 이처럼 발행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원리금 수취권만 넘겼기 때문에 이제 혼합형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돈을 빌리는 구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이걸 묻는다 그랬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 요 두 가지를 이제 많이 묻는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요 소유권.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죠. 채권 집합의 소유권을 여기는 발행자가 갖고 있고, 여기는 투자자, 여기는 발행자.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 그랬죠. 자, 근데 원리금 수취권도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은 이제 MBB, 모든 것을 다 투자자가 가져가면은 MPTS. 근데 혼합형은 요런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죠. 이렇게 해서 MBB는 모두 다 B 발행자죠. MPTS T 투자자. T도 있고 B도 있고.
발행자와 투자자가 혼합해서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서 초과담보라는 말, 초과담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MBB와 MPTB와 CMO 얘네들은 초과담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돈을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초과담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는 거는 초과담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MBB 발행액과 채권집합총액이 크기가 같아요, 달라요? 방금 초과담보가 있다 그랬잖아요. MBB 발행액이라고 그랬죠. MBB 발행액과 채권집합총액은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분명히 이해했는 것 같은데 질문을 던졌을 때 엉뚱한 답이 나오면 이거 이해를 못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MBB 발행액은 채권집합총액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MPTS 발행액은 채권집합총액과 같은 거죠. 그 파는 거니까. 채권집합총액을 팔아버리는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런 내용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CMO는 여러 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다 그랬죠. 4개 또는 5개의 트렌치로 되어 있어서 원리금, 원금 상환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죠. 맨 끝에 거를 이제 Z 트렌치라 해서 다른 데는 이자를 받더라도 얘는 이자조차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만기가 뒤로 갈수록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도 높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낮고요. 선순위 증권일수록 당연히 위험도가 낮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 좀 이 정도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ABS 이런 말도 했죠. ABS는 자산담보증권인데 그 자산담보증권의 일종으로서 MBS가 있다. ABS는 뭐 주택저당채권만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도 근거로 하고 오토론 증권, 자동차 대출 채권도 근거로 하고 여러 가지 자산을 근거로 해서 ABS를 발행한다 그랬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저당 유동화에서 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조달 방법에 부동산 투자 회사 있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 저거는 이제 IMF 때 은행 때문에 도입이 됐는 거고, 요거는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됐죠. 그래서 요 부동산 투자 회사 법을 만들어서 구조조정하는 회사에 부동산을 매입을 해줘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법 내용을 좀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 투자 회사의 그 종류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구조조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자기관리는 실체형이고 구조조정과 위탁관리는 명목형이죠. 실체형은 상근 임직원이 있고 지점도 설치 가능하지만 명목형은 상근 임직원이 없고 지점도 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법인격은, 법인격은 뭐예요? 그게 뭐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유한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합자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한명회사가 될 수도 있고 주식회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주식회사라죠. 주식회사.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먼저 적용되고 이제 상법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런 것이 있고요. 설립할 때는 발기설립이 인가설립이요? 발기설립이고 설립할 당시에 설립자본금이 있어야 되죠. 5억 또는 3억 원 이상이라야 돼요. 근데 설립을 한 이후에 이제 설립할 때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장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설립 후에 영업인가는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영업인가 또는 등록은 해야 돼요. 실체형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인가, 명목형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등록만 하면 돼요. 등록만 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출 때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려면은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난 후 6개월 이내에 최저 자본금을 70억 또는 50억 이상 마련해야 되죠.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6개월이죠. 그 이제 설립 자본금, 최저 자본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있죠. 공개 모집.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됩니다. 근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사모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식 분산이라는 게 있죠. 주식 분산은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주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50%, 50% 제한 없음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기관리, 위탁관리 50%, 50%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다. 그다음에 현물출자 이런 주제도 있죠. 현물출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이거는 일단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고 최저자본금도 갖추어야 현물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물에는 부동산만 되는 것은 아니죠.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된다 그랬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런 것도 있고 또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현물에 된다. 그 외에 이제 기타 내용으로 뭐 자산관리회사 규정 이런 것도 있고요. 자산관리회사는 요건이 실체형과 똑같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5명 이상이 해야 되고 최저 자본금이 70억 원 이상이라야 되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의 공인중개사도 되죠. 감정평가사도 되고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면 그리고 석사학위 이상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3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건 이제 그 실체형인 자기관리든 자산관리회사든 요건이 똑같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참고로 했어요. 뭐 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는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해서 등록하는 회사죠. 뭐 그런 거 이제 가볍게 그냥 지나갔고요. 다음에 자산구성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자산구성은 80%, 70%였어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이렇게 있어야 되고 70% 이상은 부동산이라야 되죠. 요거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한테는 70% 규정밖에 없어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으로 구성하면 되는 거죠. 자, 요런 게 있고요. 처분 제한이라는 게 있었죠. 샀다 팔았다 못하게 하는 거죠. 취득한 부동산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1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90% 이상 배당. 배당은 90% 이상 해야 되죠. 이때 명목형의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 이런 거 있죠. 남의 돈을 사용하는 거요. 타인 자본 사용하는 거. 이거는 몇 배 범위 내에서 두 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으면 10배까지 확대가 되죠. 원칙 두 배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있을 때 10배까지 확대된다. 그다음에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할 수 있다 그랬죠. 같은 것끼리 자기는 자기하고 위탁은 위탁하고 구조는 구조하고 흡수 합병 방식으로 한다 그랬죠. 맞나요? 생각나나요? 별로 생각이 안 나나 보네. 지금 저 혼자 돌격 앞으로 했던 거예요? 저 혼자 돌격 앞으로 한 거예요? 이거 말고 무슨 규제 저 빠뜨린 게 있나요? 처분 제한, 자산 구성 뭐 웬만한 거 다 체크했죠?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앞쪽에서 설명한 게 조금 더 자주 언급돼요. 앞쪽에서 설명한 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은 이제 출제 비중이 조금은 더 낮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설립, 공모, 주식분산, 현물출자, 자산구성, 처분제한, 배당, 차입및사채 발행, 합병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아요. 깊게 안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면은 그는 내 알바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깊게 물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교재에는 기본서에는 이것저것 다 있어야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간혹가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조금은 더 살펴보되 결국은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걸 기억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출이 이제 무담보 대출, 무신용, 신용도 보지 않고 담보도 없이 대출해 주는데 다만 사업의 수익성이나 사업 자체 자산은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거나 또는
무슨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부외금융 또는 비소구금융, 제한적 소구금융.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했죠. 예, 그리고 그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줄어드는 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예,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은 거의 그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이죠. 다른 장치들은 전부 다 위험을 줄이는 장치지 그게 무슨 뭐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어차피 담보대출이 훨씬 더 안전한 건 안전한 거니까. 그러니까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참여 회사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고 보증서게 하고 또 뭐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또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게 다 위험을 줄인 거죠. 또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것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할 수가 있죠. 사업주의 도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또 물론 요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점이죠. 프로젝트가 도산하더라도 사업주는 영향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또 대출금이 바로 사업주나 그 시공사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금융기관이 한 금융기관만 이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금융기관이 이런 걸 대주단이라고 해요. 대주단. 대주라고 하잖아요. 빌려준 주인, 대주, 단체. 여러 금융기관이 이렇게 그 대출을 해주면은 각각의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크기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많은 편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한다면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주의 장점이 좀 더 많은 편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그 다음에 뭐 신디케이션이나 조인트 벤처 이런 지분 금융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로 넘어가서 부동산 개발에는 잡다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다 그랬어요. 주체에 따라 1섹터, 2섹터, 3섹터. 개발은 이제 그 토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이런 건데 법적으로는 기존 건물을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 이렇게 하는 것도 개발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공작물 설치도 법적으로는 개발이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그럼 구분이라든가 뭐 1섹터, 2섹터, 3섹터. 그다음에 1섹터는 이제 공영 개발이고 2섹터는 민간 개발이고 2섹터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이겠죠. 민간 개발에서 기본적으로 개발하려면은 토지 자금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개가 한 사람한테 다 있으면 자기가 직접 하면 되고 대체로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가 자금과 노하우를 대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까지 다 되고 개발업자가 노하우를 제공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죠. 사업 위탁 방식도 말은 이제 위탁이라고 하고 토지 신탁 방식도 위탁 또는 신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맡기는 건 똑같죠. 수수료를 받아간다 이런 것도 이제 같은 점이 있는데 토지 신탁 방식의 특징은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이전해서 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금을 투입하고 노하우를 투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신탁 회사 명의로 다 진행이 되니까 겉으로 봤을 때에는 혼자 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탁 방식은 신탁 기간이 종료되면은 임대형의 경우에는 다시 토지하고 건물이 반환이 되고 분양형의 경우에는 이제 수익금으로 실적에 따라 배당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신탁 회사가 투입한 자금이 다 회수가 돼야 되겠죠. 그게 자기가 투입한 노하우에 대한 수수료가 다 회수가 되고 이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신탁 방식이고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특징이 뭐였어요? 등가 교환 방식은 이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거죠. 투입 자금 비율에 따라. 투입 자금 비율에 따라 나누는 건요. 등가 교환 방식밖에 없죠. 다른 것들은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게 아니라 공사비라는 게 있으면 그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건으로 주느냐 대물 변제예요. 공사비를 분양 수익금으로 주느냐 분양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그리고 컨소시엄 구성하는 방식도 있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은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여러 회사가 사업자금 조달이나 또는 상호 기술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힘을 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됐나요?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의 여러 가지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환지 방식부터죠. 이제 오늘 맞나요?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분류. 자, 이 환지 방식은 땅을 교환하는 거죠.
환지를 한다는 것은 보통 땅값이 비싼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땅값이 싼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땅값이 네? 땅값이 지금 여기 세종시는 환지 방식으로 많이 했어요. 수용 방식으로 많이 했을까요? 세종시는 세종시는 수용이 수용 수용 방식. 예, 여기는 주변이 거의 대부분 농지였죠. 농지는 땅값이 상대적으로 싸죠. 근데 도시 지역에서 택지 정리할 때 어떤 지역을 택지를 정리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역을 택지 정리한다. 그럼 이제 이 구역을 정해놓고 그럼 원래 구시가지들은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필지들이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가든가. 이 삐뚤삐뚤한 지역을 택지 정리한다는 게 뭐예요? 반듯반듯하게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닌가요? 이 택지를 정리한다. 이미 기존의 택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택지를 정리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기존의 택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내가 이만큼의 땅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흰 선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누어진 이 부분의 땅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거를 내놓고 내가 땅을 이만큼 받아요. 이 땅 교환하는 거잖아요. 원래 갖고 있던 땅이 200평이었는데 새로 받는 땅은 환산을 하니까 이걸 환산을 해요. 원래 200평을 갖고 있던 땅을 내놓고 받을 때는 200평보다는 적게 돌려받아요. 왜 그래요? 평가액이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죠. 땅값이 올라가는 만큼을 이제 빼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하죠. 공사하려면은 도로 놓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 비용이 발생하는 거를 요 땅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비용을 마련하죠. 이걸 무슨 땅이라 그래요? 채비지라 그래요. 채비지. 아, 여기는 1차만 하시는구나 다들. 공법을 안 듣죠 수업을. 요쪽을 아직 안 했구나. 그렇구나. 아니 1차만 하면은 모를 수 있지 또. 아, 2차인데 아직 요 안 했구나. 여기 이제 땅을 이렇게 교환할 때 감보라 그래. 감보. 여기 이제 경우에 따라 토지 부담률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토지 부담률 또는 감보율 이렇게. 자, 근데 원래 200평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땅값이 10만 원이었어요, 원래. 근데 택지 정리를 하면 땅값이 20만 원으로 올라가요. 땅값이. 그럼 나는 몇 평 돌려받으면 돼요? 100평 돌려받으면 돼요. 이 감보율이 50%인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200평인데 내가 돌려받을 때 몇 평 돌려받아요? 100평. 근데 100평짜리가 없어. 여기 90평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돈으로 과부족 청산이라 그래요, 이거를. 내 권리는 몇 평인데? 권리는 100평으로 돌려 환지를 받을 수 있는데 100평짜리 땅이 없고 지금 90평짜리로 돌려받으면 10평 덜 돌려받잖아요. 그 10평은 돈으로 과부족 청산한다고. 200만원 돈으로 받는다고. 맞잖아요. 그래야 똔똔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환지 처분을 해요. 그러려면 미리부터 환지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미리부터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을 할 때 이제 감보율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혹시 지난주 이거 안 했나요? 한 것 같죠? 근데 사람도 희한하네. 아니 지난주에도 분명히 했는 것 같은데. 뭐 아무 데서 했으면 어때? 그냥 또 하면 되지. 또 하면 되지.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을 한다고 미리
그렇게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한부 평가라는 것도 필요해요.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미래. 이거는 미리, 이거는 지금 가격은 지금 내가 평가를 하면 알 수 있지만 이거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이렇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미리 계획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점에는 사실은 알기가 쉽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했던 다른 사업들을 봤을 때 대체로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게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환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때 요 50평 반 50%의 감보율, 감보에 해당하는 땅으로 뭐 한다고요? 비용 충당하는 채비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류지 있죠, 보류지. 네, 여기 공원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도 만들고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환지 방식은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393쪽에 보세요. 393쪽에 맨 위에 공영개발의 장점이라는 거 있죠. 393쪽에 공영개발의 장점 있죠. 거기에 E를 보세요. E를 ABCDE 감보율 할 때 안 했나요? 했나 보죠. 자, 다시 그런 이제 환지 방식이에요. 다음에 이제 매수 수용 방식 있죠. 2번 매수 수용 방식은 앞에 그 공영 개발 방식이 매수 수용 방식이고 혼합 방식은 두 개를 합한 거죠. 1번, 2번을 합한 게 뭐다? 혼합 방식이다. 그다음에 신탁 개발 방식은 아까 복습할 때도 말씀드렸죠.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거. 그럼 됐고. 그다음에 신개발, 재개발. 신개발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재개발의 구분에서는 정비 사업 유형에 따른 구분 있죠. 자, 이게 뭐 우리 시험에도 가끔 간혹 이제 언급이 되는데, 자, 일단 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자, 그것들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이점부터 볼까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첫 번째 줄 끝에 극히열악이라고 돼 있는 거 밑줄 그어보세요. 극히열악. 두 번째 줄 중간에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극히열악이고 과도하게 밀집한이에요.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열악이에요. 그냥 열악.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밀집한이 아니고 그냥 밀집한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뭐 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은 양화 하나 돼 있죠. 자, 요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한.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줄에 열악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첫 번째 줄에 양호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차이점이 뭐라고요?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그냥 열악, 그냥 밀집, 양호 하나, 이 차이가 있죠. 차이는 일단 그거예요. 다음에 공통점을 볼게요. 공통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모두 다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다 있나요? 다 주거 환경 개선 다 있죠. 근데 중간에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 환경 개선도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란 얘기예요? 재개발 사업이고,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되죠, 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되고, 재건축 사업도 되고 재개발 사업도 되고 이거는 주거지역은 다 가능하죠. 주거지역은 다 가능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뭐만 된다는 얘기예요. 재개발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렇게 읽으면서 비교해서 읽으면은 어렵지 않아요. 안 되면 할 수 없고.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서 보전재개발, 수복재개발, 개량재개발, 철거재개발 이거는 단어 뜻만 체크하라 그랬죠. 보전은 뭔 뜻이 있다 그랬어요? 보전은 현상 유지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복은 복구란 뜻이 있다 그랬어요. 복구.
복구시킨다. 그러면은 보조는 노화된 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보조는 노화된 게 없고 수복은 노화된 것이 있고 맞나요? 그러니까 보조는 노화된 게 없는 상태에서 미리 예방하는 거죠, 방치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키포인트고, 수복은 노화된 것만 제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노화된 것이 많다면은 그때는 철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복은 노화된 것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노화된 거 많지는 않은 거예요. 다음에 계량 재개발은 뭔가를 이제 개선시키고 확장하고 첨가, 이렇게 측하면 되죠. 확장, 개선, 첨가. 다음에 외관에 따른 분류에서 유형, 무형, 복합, 이건 뭐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냐 없냐 이것만 보는 거니까 이런 확인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과정. 자, 이게 세 번 출제가 됐는데요. 그 25회 때 출제됐다고 되어 있는 그 표시는 그냥 지문으로 살짝 언급이 됐던 거고, 19회 때 출제된 것은 이 순서를 물었어요. 아예 부탁은 것만 앞글자 따면은. 26회 때 출제한 것은 그것도 순서를 물었어요. 두 번 다. 19회 때도 순서를 묻고, 26회 또 순서를 묻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순서를 물으려면 한참 또 기다려야 되겠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순서.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4번이에요. 4번. 타당성 분석이에요. 타당하다. 이런 이제 우리 왜 사업 검토를 할 때, 야, 이거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를 하잖아요. 타당성 분석에서 통과가 돼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 요 타당성 분석은 뒤에 가면 또 얘기를 하니까, 뒤에 겹쳐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되니까, 뒤에서 보시면 돼요. 바로 넘어가셔서, 아예부터 근검마, 뭐 이런 정도 이제 보시고요. 다음에 400쪽에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그나마 지금 요게 내용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 있죠. 민간 개발의 여러 가지 방식과 그 지금 요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위험과 타당성 분석. 요게 그나마 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 하면은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이제 많이 구별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절대적인 구별은 아니지만 워포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별한 거를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학자가 그 구분한 거를 이렇게 이제 많이 인용을 해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법적 위험 하면 이제 다시 공법상 위험과 사법상 위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공법상 위험 하면 이제 국가가 규제하는 경우의 위험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규제하는 거라는 게 결국 법 조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공법상의 법 조문.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 지역은 뭐 건물을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공피율은 몇 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공법상 이제 위험이죠. 그런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역에 따라요. 그 조례로서 정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 주차장을 뭐 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부지 안에 그러면 주차장 면수까지도 고려해가면서 이걸 다 해야 되죠. 건축을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야 되죠, 사실은. 근데 그런 것들은 그쪽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법조문 보면은 다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돼요.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은 그러면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럼 대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더 골치 아픈 건 이거죠. 사법상의 위험이죠. 사법상의 위험은 소유권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소유권. 이 소유권 관계라는 건 결국 상린 관계예요. 공사하는데 옆에서 자꾸 민원 넣잖아요. 민원 넣는 거예요, 민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건데 쉽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공사할 때 옆에 이제 화장지 돌리고 뭐 떡도 돌리고 이렇게 이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한 번 또 더 돌려야 되고 사람들이 그새 또 까먹잖아요. 오래되면 이게 까먹기 때문에 지난번에 받았는 거 기억을 못해. 한 번 더 돌려야 돼 중간에. 이런 대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별 거 없어요. 다음에 이제 시장위험. 이게 사실은 중요하죠. 시장위험. 내가 이제 만들었는데 개발을 했는데 이거 분양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 분양이나 이제 그
임대가 안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 시장 위험을 줄이는 대책으로는 흡수 분석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건 두 장 넘어가면 있는데 뒤쪽에 가면 있는데 뒤에 가면은 한 장 넘어 있죠. 한 장 넘어 403쪽에 403쪽에 있는데 그 흡수 분석이라는 게 공급된 부동산이 흡수된다는 게 뭐겠어요? 공급된 부동산이 흡수된다는 건 팔려 나가는 거예요. 시장이 흡수된다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흡수율 분석도 있고 흡수기간 분석도 있어요. 흡수율 분석은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는지 보는 거예요.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흡수됐을까 이거 보는 거예요. 흡수기간은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요. 이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겠죠. 흡수율은 지난 1년간 흡수된 정도가 높을수록 좋겠죠. 흡수기간은 짧을수록 좋겠죠. 그걸 분석해서 시장 위험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요, 과거 분석이잖아요. 어디까지나 과거 분석이기 때문에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은 못해요. 그렇지만 이 과거를 분석하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거죠. 미래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것이 100번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책. 이게 경우에 따라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텃밭이 하는데 문화재가 출토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 수도비, 올 수도. 근데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법상 그런 비용 발생하는 거는 전부 다 사업주가 다 부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시 덮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문화재 보호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되죠, 사실. 문화재를 보존을 하려면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이게 다시 안 덮잖아요. 다시 덮어버린대요. 그건 벌써 20몇 년 전부터 이 매스컴에서 봤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멀지 않게는 지난 4대강 사업할 때도 4대강 사업하는 중간에 암벽에 불상이 발견이 됐어요. 그걸 폭파시키려고. 드릴로 뚫은 상태에서 발견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넣기 전에 발견된 거죠. 딱 걸린 거지. 공사 빨리 빨리 진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폭파시키는. 아무튼, 그렇게 돼버리면 금융비용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사업이 중단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폭파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덮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이제 그 공사비 그 계약을 할 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게 뭔 계약이겠어요? 최대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비용 부담을 하고 더 이상은 부담하지 않겠다라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머리가 장식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리가 없겠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계약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 금액이 올라가는 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다 해도 추가적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개발의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대책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분석 있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GCC타투 하죠. GCC타투. GCC타투 하는데 이게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한 단계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타당성 분석 이렇게도 하고 경우에 따라는 부동산 분석 이렇게도 해요. 이걸 이제 좀 알아둬야 돼요. 이건 매번 설명드렸죠. 1, 2, 3, 4, 11월, 12월 계속 이제 GCC 탑도 했는데 이 타당성 분석에는 법적 타당성도 있고 경제적 타당성도 있고 기술적 타당성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법적 타당성 분석은 이게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면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못하는 거고 근데 경우에 따라요
법적 타당성을 통과하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그 제1롯데예요. 서울의 제1롯데. 제1롯데가 원래 허가가 안 났거든요. 허가가 안 난 이유가 뭐 때문에? 군사공항, 그 성남 비행장, 그 비행기 활주로 이착륙하는데 거기 이제 높이 서버리면은, 건물이 높이 서버리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를 안 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어요. 법적으로 이제 허가가 나왔는데 그게 조건부 허가예요. 그 조건이라는 게 활주로를 틀어야 돼요. 이렇게 방향을. 근데 활주로 방향 트는 비용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롯데에서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이 활주로 트는 방향에, 그 방향을 트는 비용이 드는 거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기술적 타당성도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을 시간, 예를 들어 시간을, 시간 내에 공사를 마쳐야 돼. 근데 시간을 절대, 어떻게 보면 절대로 당길 수가 없어. 근데 이거를 새로운 공법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기술적인 그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국은 돈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오시기 전에 서울 지역에 사시다 오신 분도 계시나요? 아니면 이 주변 인근에 사시다 오셨나요? 서울에 지하철이 한강 밑으로 지나가는 지하철이 있는 거 아세요? 지하철이 다리 위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전철이 이 한강 밑으로 지나간다고. 한강 바닥이 있고 이게 물이 흐르잖아요.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이 밑으로. 근데 한강 폭이 평균 1km면은 이쪽에서 파서 들어오면은 이제 뚫을 때 1km를 뚫으려면은 이쪽에서 500m 들어와야 되고 이쪽에서 500m 들어와야 뚫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긴 거리거든. 시간,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시간 내에 이걸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운데 뚫어보내면 물이 받아 어떻게? 여기에 파이를 박아요. 파이를 박아요.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강을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빽빽하게 파이를 박는다고 이렇게. 일단 파이를 박았을 때는 여기가 물이겠죠. 파일만 박았을 때는 물을 다 빼내고 여기다 흙을 채우는 거죠. 흙을 채워서 섬을 만들어야 돼요. 섬을. 여기가 이제 흙으로 다 채워진 거죠. 이제 섬이 된 거죠. 섬이 됐죠. 섬이 된 후에 여기 수직 갱도를 뚫는 거죠. 섬을 만든 후에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직 갱도를. 그래서 여기서 파고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흙을 이쪽으로 꺼내는 거죠. 여기 바지선 대기하고 있다가 흙을 실어 나르는 거죠. 여기서 나온 흙들을. 그럼 이렇게 하면 250m만 나가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뚫었죠? 뚫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제 덮어야죠. 막고 흙을 채워야 되겠죠? 그리고 파일을 뽑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섬이 사라지는 거죠. 뚫고 난 후에는. 시간을 단축시켰죠?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켰잖아요. 근데 비용은 더 들겠죠? 결국은 경제적 타당성 문제. 됐나요? 그래서 법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 둘을 따로 놓고 볼 때는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해요. 경제성 분석. 여기서는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단계인데 결국은 이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여기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전에 기초조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어떤 법적인 사항들이라든가 시장 상황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이 자료 정보를 분석, 수집해야 되죠. 자료 정보를 수집해서 이걸 여기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이런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요 자세한 내용은 좀 쉬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